야야야야야 테슬라 테일즈의 오토파일럿으로 켜고 가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냐? 아, 무작정 저는 터틀베이 쪽으로 가는데 동부 하와이 동부 해안을 다 구경하고 갈 겁니다. 아이고 속도가 빨라. 여기서부터 속도 줄이래. 아이고 힘들어. 45마일로 달리면 힘들어요. 35마일 요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네. 아유 힘들어. 아 진짜 저기 고프로 같은 걸 갖고 다니든지 해야지. 핸드폰을 찍는데 좀 불편하네요. 옛날에는 조그마한 DJI에서 나온 거 액션 카메라인가 뭐 그런 거 뭐 하나 그거 자동차에 딱 달고 블랙박스 같이 이렇게 써서 이제 쓰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파일 올리고 그랬는데 그게 또 이게 전송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PC로 옮겨가지고 또 올려야 되고 그때 좀 개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용량이 많이 좋아졌겠죠. 저쪽으로 해서 산 또 올라가는 곳이 있나봐요. 여기도 저기 산 사람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? 마카프 룩아웃. 여기가 또 뷰가 나 잘못 왔어. 저기서 뷰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멋진 뷰를 보고 가야 되는데 나 유턴 할래. 유턴? 저기 차들이 좀 서 있네요 길가에. 이게 문제야. 운전하는데 이게 좋은 자리가 이게 내비 계산에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우 여기 서서 찍고 싶은데 좀 어떡하지? 안 되겠다. 여기도 설 수 있었는데 안 되겠다. 귀찮아. 아깝네. 어떡하지? 여기서 저렇게 돌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를 내려가 볼까? 그럼 야 내려가도 높은 데서 봤어요. 그래 내려가자. 스탑. 내려갑니다. 아싸. 오 예. 별론데. 아니 그래도 내려가면 저걸 또 볼 수 있나 보다. 근데 도로 사정이 좀 저기 봐라 또 닭 발견. 여기 하와이에 닭이 너무 많아. 여기 쓰나미 하자드 에어리어랍니다. 와 여기서 보니까 또 저 높은 저걸 또 볼 수 있네요. 여기는 또 저걸 볼 수 있는 저 산 같은 거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군요. 아이고 여기 또 뭐 푸드트럭 같은 건가? 뭐 트럭 같은 거가 있네. 뭐 음료수 파나? 그런가 봅니다. 아유 멋지네요. 아휴 귀찮아. 어디 서면은 시간만 가. 안 되겠어. 그냥 보고 사진 찍고 그냥 지나갑니다.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. 아이고 저 본 건가?